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긴급결산 23년 정리를 하고요. 24년 전망하는 긴급 설명이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의학 계열과 이공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제가 아무래도 UIC 쪽으로 조금 설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ISA 지원자들이 조금 있었던 편이기 때문에 좀그 부분도 덧붙여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간단한 학력,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아마 오늘 대부분 제 밴드나 블로그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한 다섯 가지인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최종 결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설이, 여러 가지 루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또 실제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최종 수시가 이제 한 3차 합격자까지 3차 추합까지 나오는 12월 25일 이후에 더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겠으나 그때까지 가게 되면 지금 예비 고3의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겨울방학 계획 세우는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도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당겨서 일단은 1단계 합격자 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최초합기 나온 경우가 있는데 서울대를 빼면 사실은 어차피 추합이 사실은 더 의미 있고 진짜일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제 주문 설명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필요한 내용들 혹은 이제 질문들은 채팅창이나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당한 때좀 몰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구성이 한번 네. 서울대, 연대, 고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서울대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붙어 있군요.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들었어요. 올해, 매년 듣는 얘기긴 한데, 우리 학교에서 당연히 갈 만한 애들이 못 갔다. 1단계부터 떨어졌다. 근데 이제 1단계도 못 데려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은 안 돌죠. 이건 이제 막판에 도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금은 안 도는 얘기고 이제 반대로 이제 떨어진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학교 측에서 이게 선택 과목 문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조금 스피커가 엉킨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있어서 무슨 무슨 과목을 선택을 안 해서 혹은 무슨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붙었고 선택 안 하든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사고 쪽에서 이제 누구나 들어갈 만한 전사고 쪽에서 조금 의대와 관련해서 나왔어요. 서울대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건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과목이 적용되는 거 이게 핵심 권장 과목과 그냥 권장 과목. 이게 일단 서울대가 적용하겠다고 한 거는 내년부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 예비 고3들부터고, 사실 지금 고3은,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고, 그리고 사실 이제 내년부터도 이게 핵심 권장이 있긴 하지만, 학교 측에서 이제 전화가 없거나 이렇게 걸어서 물어보시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대부분 이걸 듣기는 듣겠죠, 애들이. 듣긴 듣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과목을 들어서 혹은 이제 우리 학교의 과목 편성 체계가 혹은 선택 과목들이 여기 서울대 과목이랑 안 맞아서라고 이제 저는 원인 분석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좀 고전적인 말씀, 교과서적인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원 풀이 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수나, 서울대 삼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아니면 고대도 삼수 같은 애들 보면, 똑같은 서류를 넣었는데, 똑같은 과에, 같은 전형에,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떨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그 해에 어떤 애들이 몰렸냐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올해 고3들이 뭔가 이와 비슷한 소문이 돈다면, 예를 들어, 작년 서울대 4명이 갔는데, 최종까지, 올해는 1단계도 한 명밖에 못 풀었다. 이건 뭔가 학교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해당 고등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입시 풀 자체, 지원자 풀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서울대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일단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원 패턴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 내신, 이게 전체 내신입니다. 근데 전체 내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학교별로 다르다. 네, 학교별로 다르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분류하는 C그룹, C그룹 학교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그룹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썼기 때문에, 이제 내신 차이는 실질적으로 좀 있는 거죠. 좀 있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과도 보시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보시면, 이게 내신 때문에 된 거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오른쪽 친구와 왼쪽 친구보다 전체 내신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한두 단계 정도 높은 거죠. 네, 두 단계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도 한끗 차이가 나는데 학교 레벨 자체도 또한 끗이 나니까 그것도 두 단계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차이를 가지고 왔다. 물론, 서울대가 내신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최소 내신은 좀 갖춰야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쪽 친구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치의학을 쓰기에는 내신 자체에서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고요. 이제 왼쪽 친구는 일반고였고 제가 분류하기로는 이 친구는 이제 2그룹, 제가 분류하는 마지막 그룹 학교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분류하는 걸로는 대략 한 D그룹에서 C그룹 중간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C그룹에 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점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대를 지망을 했던 것이고 그래도 이제 무리수는 있었죠. 무리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서울대 연대는 조금 그래도 버거운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친구는 내신보다는 사실은 보통 이제 서울대를 낮춘다고 할때 이런 식으로 과를 살짝 바꾸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화생공 이쪽보다는 영어에 좀 낮은 편이니까 인기가 조금 낮지. 근데 서울대는 어쨌든 그런 내신 뭐 0.123 정도보다는 본인의 생기분을 살려서 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차피 떨어진다. 내신 때문에 과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열이 다르면 같은 계통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종의 결과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서류 통과 놓고 봤을 때는 서울대는 이미 이제 정원이 조금 줄어드는 면 40% 정도 이제 주로 직윤 쪽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 요소, 그 다음에 해마다 조금 바뀌는 지원 풀. 그래서 그냥 예년과 같은 일이 이제 좀뭐 이게 뭐 불합격한 사람한테는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체로 무난한 결과일 거 이렇게 뭐 이변이 있거나 특이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특이점을 찾는다면 저는 이제 직윤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이제 어쨌든 1단계 선발이 실시가 됐고, 그에 비해서 생기부들은 코로나 3년 학번이기 때문에 매우 형편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얘네들이 이제 직윤 쪽에서 얼마나 수능 체질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걸 보는 게더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쪽에서는 그렇게, 특히 이제 뭐 이공계 쪽에서는 특이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A, B, C, D 그룹을 이제 뭘로 나누냐 하는데, 요건 이제 제가 오늘 이과기 때문에 이제 의학계열 시점을 갖고 온 거긴 한데, 원래는 보통 이제 서울대 합격자 수를 갖고 많이 나누죠. 그래서 뭐 서울대가 뭐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그렇게 좀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요건 제가 오늘 표가 없으니까 오늘은, 뒤에 표가 아마 나올 겁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치러서 올해 1학년 들어가 의학계열 합격을 합격 실적인데,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베리타스 알파라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의 선택 기준이 워낙 이과 수를림이 심하고, 이제 의대 열풍이 강하다 보니까, 요거다. 그리고 서울대 실적이 아니라 의대 실적을 한단 말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함정이 있죠. 함정이 매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이거는 철저하게 중복이다. 일단은, 오시문고가 그러면 의대는 151명, 약대 30, 이거 다 더하면, 다 더하면 몇 명이죠? 이거 26명, 81명, 54명? 그러면, 여기만 204명이 간 거냐? 그거 아니죠, 그죠? 네. 뭐 수시로 여기서 6개 붙은 애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 정시로 3개 붙은 애도 있을 거고, N수생도 있을 거고,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적은 이거의 한 40%에서 한35% 정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휘문, 상산, 뭐다 요거, 어쨌든 요 숫자를 그대로 더하실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한 30, 40% 정도가 실제로 진학하는 애들이라, N수생 포함해서. 그다음 두 번째 함정은 뭐예요? 이 대부분의 실적이 정시다. 물론 여기서, 여기는 일단 수시가 강한 학교가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차라리 포철고나 숙명여고나 진선여고나 이런 데가 오히려 약간 수시로 보냈을 만한 학교고 공주한일고나 나머지는 전부 정시로 가는 학교들이죠. 상산도 정시고 휘문도 정시고
심지어 N수고, 세와 마찬가지, 이 경신은 아마 대구인데, 대구학교 마찬가지, 강서고 마찬가지. 아, 대부분 정시 실적이다. 그럼 대체 정시에서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들이 다르지만 저는 별로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어요. 어차피 정시라는 거는 본인이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교육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재수 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등학교 선택 자체가 이게 뭐,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요 실적에 대한 두 가지를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요것은 한 3, 40%만 실제 실적이고 심지어 이거 한 7, 80%는 정시에서 나오는 실적이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A그룹, B그룹 구분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 이제 A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 요 정도에서 지망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 대략 한 2점 초반까지는 의대를 좀 지원을 하고 2점 초중반까지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정시가 잘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떨어지면 이제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대략 이제 3점대까지 3점 한 초중반대까지 서울대를 써보고 합리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연고대권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그룹 학교는 어디냐? 뭐, 보통 우리가 뽑는 게, 이제, 그, 문이과 다 있는 학교로는 뭐 하나고, 그다음에 인원 대비로 봤을 때 민사고, 외대부고, 뭐 무슨 이런 학교들 있고요. 이제, 문과만 있는 대원외고도 이 그룹에 들어가죠. 어쨌든 그런 학교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물론, 이 대원외고에서는 채용돼 있진 않죠. 선택하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3과는 상관이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올해 고3 뭔가를 아이들 표현처럼 실제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요거 이제 그 실제 그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의 일단 자소서 내용을 좀 갖고 왔던 것인데, 실제로도 이뭐 선택 과목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수학에 대해서 뭔가 얼마나 심화 탐구를 했느냐. 나의 동아리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가시광선과 또뭐 약간 수학적인 거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충실히 생활기록을 써서 갔을 때, 무슨 과목 수강 여부보다는 일단은 좀, 좀더 어필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대가 밝힌 것도 이렇습니다. 뭐 제가 서울대 이제 그 입학 설명회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도 이제 중요하고, 뭐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숫자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뭐 단순히 인원이 많아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적은데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한 것인지 이런 걸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ABC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요 분포 비율을 본다. 이거 뭐 이제 입시에 신경 쓰는 학교는 거의 8, 90%를 A를 주기도 하잖아요.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A는 사실 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무슨 과목을 들었나니 보기는 보겠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교과목 이수 현황을 파악한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이제 지원하는 계열이나 학과 적합성을 보겠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이제 숫자 관리를 위해 내신 관리를 위해서 어떤 특정 과목을 피한 것은 아닌지 마땅히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교과 성적 수치로 알수 없는 것을 파악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정성적 평가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학생부 종합전형 결국 내신이다.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지금 예비고3들부터는 생기부가 축소됐으니까 내신이 결국 좌우할 것이다. 그 얘기는 제가 항상 70점짜리 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뭐 OTT 방송에 나가서 각기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내신대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내신을 가진 친구들은 대략 한 30%밖에 없어요. 아까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그룹이라고 쳐도, 이제 내신대가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A그룹 고교라고 쳐도,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를 뭔가 좀 써볼 만한 뭐 2점대 내신을 갖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11%잖아요. 누적적으로 봤을 때. 걔네 빼고는 다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일단 그 내신이 안 되니까. 근데 일단 2점대로 들어간 다음에는 결국 뭐가 좌우하는 것이다? 상체랑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활동들이 좌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일단 내신은 비슷한 때로 비슷한 레인지로 맞춰진 아이들과 그 활동을 갖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내신은 특히 서울대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신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고 뭐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내신이 거기 안 되면 사실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이거 서류평가 방식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요소들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교내 수상이 이제
그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죠. 예비 고 3, 현재 고 2부터는. 근데 역시 생기부에 신경 쓰시는 학교들은 요 교내 수상이나 대회 참여 기록을 어딘가에 남겨주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입시에 우호적인 학교와 우호적이지 않은 학교가 갈린다라고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활동 쌓기. 이건 이제 제가 정외국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뭐, 모유엔하고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런 거 한다고 그 학생이 정치외교나 뭐 서울대 정외과가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국제학부에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학과가 원하는 활동이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뭐 생명 쪽, 오히려 의학계열한 친구들보다는, 네, 오히려 생명이나 수학 쪽 활동들을 더 심화해야 하는 친구들이 선호되는 경향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아까 제가 자소서 얘도 보여드렸죠. 자, 다음 연세대로 오겠습니다. 연대는 뭔가 알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도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면 역시 좀 지원 패턴을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4점 안팎에 일단 전사고 A그룹 학교에서 이제 쓰는 친구였고요. 이제 방향성은 이제 플랜 A는 의학 쪽, 이제 B는 생공 쪽 그렇게 맞춰진 친구였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에서 이랑 이제 역시 2그룹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쓴 학생이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승리 나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서울대까지 지원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 보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질문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 가지씩만 조금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그,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같은 학생인데, 연대는 오히려, 아니, 서울대는 1단계를 통과했는데, 연대는 통과를 못했어? 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입시를 좀 치러보신 분들 아실 때, 그 이유는 일단 학과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예, 워낙 약대가 인기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래 이제 전형, 똑같이 간호학과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대 화로 자체가 우선 그 정시를 늘리면서 인원 자체가 되게 작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뭐 인원이 많은 과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만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그 인원 많은 과가 뭐 컷이 내려가서 뭐 좋다. 결국 뭐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근데 그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보다도 확실한 건 뭐냐면, 인원이 많으면 예측 가능성이 높고요. 인원이 적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변수가 커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연대 화로에서 뭐 문화인류학과 같은 경우 2명이었거든요. 내년에는 뭐 3명으로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이런 과는 쓰기 되게 부담스럽죠. 인원이 적은 것보다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서울대 뭐 일반전형 연대 화로장 쓰실 때는 이제 다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전사고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궤적 쪽에 좀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비를 받았지만 뭐 붙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생공 쪽은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단 학우도 뭐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인기학긴 하지만 이건 좀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고대 얘기할 때. 그다음에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고대까지 생각을 하면 입시에서 제일 이제 편한 건 고대 최저를 맞추면 가기는 편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걸 일단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한 거였고, 연대 ISE도 됐고, 이제 경희대 한이 됐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과 친구 치고, 뭐 영어 좀 교내 수상도 있었고, 영어 내신도 전체 내신보다 좋은 편이어서, 이제 연대에서 다른 과 쓰기는 조금, 뭐, 이제 인기학과 쓰기 좀 불안했고, 비인기학과 가기는 좀 싫어하고, 그런 단계에서 일단, 어쨌든 이제 ISE 쪽에서도 뭐 나노 이쪽으로 해서 뭐 약대 스펙을 쓸수 있거든요. 근데 뭐저 생명 쪽도 있고, 이제 그쪽으로 좀 살려서 지원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약과 생명 쪽 맞춰져 있으면 상대 또 한의대도 어쨌든 6단계까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왜 서울대보다 오히려 연대가 빡빡하게 느껴지느냐? 아까 말씀 첫 번째는 인원이 줄면서, 그러니까 화루가 예를 들어 3년 전까지는 전체 전형 자체가 75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00,
560명, 540명, 그 정도로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버렸고, 전반적으로 타이트해졌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대에 비해서는 학업 역량, 전공 이쪽, 학업적인 요소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이 확실히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연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과 전형은 거의 일반고 뭐 1, 2등. 근데 서울대에 안된 친구들 오라고 일단 열어놓은 거고, 활동우수 전형은 뭐 사실은 일반고든 특목고든 이제 혹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친구들을 좀 받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특목이나 자사 친구들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타겟팅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한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특히 이제 하루 뭐 교과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교과 전형이니까 하루와 내신이 서울대 일반 전형보다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거의 한 2017년부터 거의 이제 굳어져 있고, 17년, 18년부터 거의 굳어졌고, 최근에 이제 정원이 줄어들면서 더 공고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시면 결국 취업까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근데 확실히 자연계 쪽이 취업이 많이 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위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랑 아무래도 같은 군에 있다 보니까 또 그만큼 빠지는 비율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교과 등급 보시면 요거는 참고로 보셔야 될것 같고,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 고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의치학 계열이 2.16인데 표준 편차 1.20이니까 3.36이다. 아, 그럼 우리 학생 3.36까지 써도 되는구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3.36은 A그룹 전사고 애들 혹은 뭐 아주 예외적인 아니면 특목고 애들 이런 애들이 쓰는 것이지, 이쪽으로 그거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학교별로 내신 등이 다르게 편성이 된다. 보통 일반고에서는 뭐 교과 전형 거의 뭐 1.0대씩 들어오고요. 활동우수 전형 같은 경우 의대 기준 봤을 때 거기는 1.14, 1. 화로도 1.34죠. 네, 5도 거의 없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는 한 4.15 맞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이제 전사고나 이제 A그룹 고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넓죠, 그죠? 자연계열이 대충 4. 얼마냐? 4.1, 4.23 정도 되는 것이고, 반올림하면 오히려 국제형보다도 좀 더, 네, 벌어지는 편차를 보여드리죠. 몇몇 과들이 좀 비인기 학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평균 교과 등급 나와 있고요. 그건 전형별로 형성된 것이고, 우선 정시에서의 뭐 교과 등급이 별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의치학 등급 나와요. 자, 의치학 여기까지 추천형은 뭐 거의 안 보이죠. 워낙 압축돼 있어서. 활동우수형 이 정도 좀 벌어져 있고요. 활동우수형 보시면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의치학. 뭐 1.97까지 있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일반고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대 같은 경우에 좀 특성,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내신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나마 자연계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다른 케이스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시죠. 역시 케이스를. 뭐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일단 문과와 이과의 좀 가장 큰 차이는, 특히 수시에서 나타난 차이는, 문과는 확실히 이제 학과보다는 대학을 조금 더 브랜드 있는 대학을 가려는 특성이 나타나고요. 이과는 그래도 이제 인기학과를 좀 고집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과들이 다채롭지 않고 뭐 대체로 좀한 과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죠. 그래서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식품공학 쪽이 비인기학과다 보니까 이제 고대는 조금 비인기로 밀어넣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도 서울대, 여기가 이제 좀죠. 농생대죠. 농생대 쪽으로 늘면서 좀 비인기 쪽으로 밀어놓고, 그런 식의 좀 변형들이 나타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신소재 화학 쪽에 생기고, 이둘다 들어맞죠. 기본적으로. 뭐 유기화학 이쪽이니까. 그다음에 이쪽 무기화학, 유기화학. 그다음에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그 바이오 쪽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사실은 이제 고대는 약간 일단 북구부자라고 좀쓴 계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문과에서는 보건정책, 그 다음에 이과에서 보건융합 쪽이 조금 가장 비인기 쪽으로 보통 뽑히죠. 네, 실제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것들은 이렇게 나왔고요.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동국대 추천 전형이 조금 전략을 잘 짰죠.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뭐 주요 과목 몇 개만 내신을 넣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몰렸는데, 주요 과목 몇 개를 넣으면 사실 뭐 거의 1인 애들이 질비하게 깔리죠. 그래서 사실상 학교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뭔가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을 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보면 연대도 하루가 상대적으로 이제 비인기 19명 쪽으로 잡힌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드립니다만, 이제 전형별로 좀 반영 요새 차이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계열교과평은 뭐 생기부가 좋은 일반고, 대신은 이제 평균적인 생기부를 가진 특목자사고 친구들한테 유리한 전형이고요. 하버부생은 어쨌든 이제 문과가 주로 이제 최저를 맞춰야 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전체적인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버부생은 최저가 제일 중요하다. 왜? 보면 면접 응시자 중에서 수능치를 충족한 비율이 실제 경쟁 1.98대 2대 1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문과가 좀더 심하기는 한데, 이과 최저를 맞추는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말 이렇게 수능을 잘본 친구들은 실제로 이제 면접을 안 보러 오기도 하니까 실제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생각보다 맞죠, 수능 최저가. 보통 이제 작년에 문과가 한 40에서 45%가 평균이 나와서 되게 낮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뭐 사실 만만치는 않죠. 생각보다 23.9%까지 떨어지는데도 있고, 여기도 이제 거의 아마 평균적인 충족률이 매우 생각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역시도, 최저를 맞추는 것이 고대를 가는 데 있어서 학업부 전형에선,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 있겠다. 실제 경쟁률이 2대1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면접은 계적에 비해 사과부 수전형은 조금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원율은 뭐꽤 돌죠. 꽤 돌죠. 이제 간호 같은 경우는 최저를 워낙 친구들 못 맞추니까 아예 충원을 못 돌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일단 학업우수형의 내신 등급은 이렇습니다. 의대는 역시 1점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학업우수 전형 자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일 높은 건 어느 그룹이다? A그룹 학교의 내신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70% 컷. 총합격자니까 아마 70%면은 1차 취업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대는 이 선을 최근 3년 동안 계속 공개를 했기 때문에, 3년 전권은 좀 의미가 없고요. 정원이 줄기 전이라 21학년도하고 22학년도는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D그룹 학교들 혹은 C그룹 학교들 정도 예신이고요. E그룹 학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잡추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 가정교육과가 보통 하고, 이제 인문계열의 지리교육과 정도가 좀 가장 낮게 형성되는 그런 과들입니다. 자, 성소안. 성소안은 조금 이제 이쪽에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왜 성소안을 잘안 쓸까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왼쪽 친구, 오른쪽 친구 한번 보시고요. 역시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 친구는 2그룹 일반고에서 2점 초중 정도 친구였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아마 이제 오곧곧 이제 제가 이번 주말부터 예비 고3들 상담이 시작되고, 뭐 이제 상반기는 이제 주로 고3들을 많이 예비 고3이랑 이제 고3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좀 당황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일반고에서 한 2점 뭐 4, 5 정도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혹은 이 부모님들이 중경외신은 가겠죠라고 말씀하실 때가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중경외신이 아니라 사실 뭐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고 생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45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학과에 따라서 인기 학과면 거의 이제 인서울권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서울은 이제 남녀 공통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국중세단 라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 라인, 인기 학과는 국중세단 라인을 사실 보셔야 되고, 2.5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인기 학과까지 보면, 뭐, 그 위에 이제 학교들을,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건동수 가기 어렵습니다. 2.5가. 네, 뭐, 개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보통 요 정도 라인대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연고대는 약간 질련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경은 약간 상향이고, 결국 이 동숭 정도가 약간 적정 라인을 봤었는데, 실제로 결과가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뭐, 당연히 어딘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래서 성서안이 많이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성서안이 거의 1점 후반이나 2점 초반에서 갈리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쓰기가 좀 어렵고, 오른쪽 친구 좀 비슷하죠. 2점 초반 되면 사실은, 좀 쓰기가, 지금 서강대 뭐 하니 지른다고 쓰긴 했는데, 보통 성대나 한대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대가 이제 뭐 서울 캠퍼스가 또 아니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통 그 라인업이 잘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과에서는, 사실 2.5 초중반 때, 2.3, 4 때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다음에 좀 학과 편성 이제 그 밖의 학교들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하나가 더. 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PPT가 누락이 된것 같아서 다시 혹은 좀 만들어서 제가 이제 밴드에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룹 하나를 좀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원래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그 중경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중경이 제일 들어와 있긴 한데, 그 아래 학교들까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거는 좀 누락이 된것 같아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인 것 같고요. 좀몇 가지 광고를 드릴 동안 질문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 겨울방학 때 이제 요렇게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고3들 아마 혹시 정시 면접을 보게 되면은 조금 연락을 주시면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은 또 진단 컨설팅은 지금 가장 많이 좀 제가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단계에서 혹은 이제 뭐 내년을 준비한 애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느 학교를 갈수 있나 그걸 좀 진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밀고 갈지 아니면 살짝 수정을 할지 아니면 뭐 완전히 다른 전형으로 이제 좀큰 선회를 할지 그걸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고 요거는 저한테 일단 뭐 생활기록부랑 이런 걸좀 보내주시고 아니 뭐 그게 좀 꺼림칙하시면 그날 들고 오셔도 되고 90분에서 10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하한선, 상한선도 듣고 이런 특징도 많고 부모님의 또 희망사항도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마치 6개월 후에 있을 약간 예비 고3이랑 곧 미리 해보는 거고요. 만약 고2, 고1이라면 지금 어쨌든 학종이 여전히 이제 가장 정원이 많은 전형이기 때문에 정시를 뺀다면 어떻게 끌고 갈지 그대로 가야 할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요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일단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락처가 있긴 하지만 요 번호로 문자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원샷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건 요겁니다. 제가 이제 요런 식으로 8주짜리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다음 학기 이제 약간 생활기록부를 미리 좀 준비하는 겁니다. 겨울방학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책들도 한 8권 정도 읽어서 좀 준비를 하고요.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수행평가들을 좀 준비를 하고 관련 문제들 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의학계 이공계이기 때문에 이공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고요. 8주짜리인데 일단 4주 이상이면 수강 가능하시고 물론 이제 수강료 차이 좀 발생을 합니다. 8주 다 들으셨을 때와 4주만 들으셨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요게 전반적인 지금 시간표가 이게 일단 제 브로셔인데 일단 제 지금 브로셔를 공유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네, 고 일단 프로그램이 일단 제가 겨울방학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이고요.
자, 여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요게 이제 제가 캡처해 놓은 영상이고, 그다음에 요게 시간표는 이제 요렇게 일단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알약스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요일 오전에 조금 1회 3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목적은 요겁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예비 고3, 고2, 고1들한테 진행되는 거고, 수업은 일단 전반부 90분 동안 제가 보여드린 책에 대해서 발췌독을 하면서 리뷰를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약간 브레인스토밍 한 시간, 자료를 좀 읽을 시간을 갖고, 면접 문제 좀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매주 저랑 1대1 컨설팅이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수업에서는 요 독서 리뷰 작성한 거 가지고 독서 포인트 정리할 거고요. 이슈 브레인스토밍 한거 가지고 수행평가 설계할 거고, 면접 문제 풀어본 거 가지고 약간 해설 강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목적이 일단 독서 리뷰는, 로 이제 뭔가를 좀 써서 창체 쪽에 좀 기대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수행평가는 당연히 세특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제시문 면접이 됐던 서류 기반 면접이 됐던 면접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 좀 준비들을 미리 시작한다. 나중에 수능 준비 할 시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요구하실 분들은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시간표를 일단 제시하긴 했는데, 혹시 이 시간대 말고 예를 들면 뭐 일요일 오전에 예를 들면 뭐좀 들어야 된다, 다른 시간대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으면 그 시간대 알려주시면, 그 시간대로 같은 프로그램 원하는 학생 3명이 모이면 일단 확정하고 바로 진행을 시작할 테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저녁 7시 10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시면 그 시간에 모이는 친구들로 하고, 요 반은 정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들 수강료까지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있는 게, 뭐 요걸로 했으니까 요걸로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에 여기 이제 생기부 기재를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생기부 에디팅이라고 해서 이제 자소서도 없죠. 그래서 결국 생기부 가지고 다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도와드릴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초안부터 같이 써서 최종적으로 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기평가서 같은 걸 써오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학교에 따라서. 그 경우에는 한 2시간씩 2번, 본인이 일단 초안을 써오면 2시간 1번,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만일에 이제 그때그때 우리 학교 내라 그래서 수업을 한번 잡아서 진행하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제 그때그때 학생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뭐,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런 것들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대면 수시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내부에 드린 브로셔 보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다이 제일 왼쪽 밴드 여기서 오셨죠? 혹시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 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통해서 프로그램도 공지되고, 또 이제 이번에 새로 좀 교과 선생님 두 분도 제가 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능이나 이제 국어랑 영어 관련된 내용들도 앞으로 좀 많이 포스팅이 올라올 거니까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가입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 입시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뭐 DM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설명회 영상 자체는 아마 제가 한두 달 격차 두고 그 밴드에 올립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랑 이제 인터랙션 하시려면 이제 따로 약속을 잡으셔야 되니까 요런 기회에 좀 질문도 주시고 답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제가 이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네, 그런 채팅에 좀 바로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0월, 11월에 면접 때문에 좀 많이 진행을 못했는데 다시 이번 달에 좀 진행을 2주차 할 거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등급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